본래 모습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 단군 세기에 을보르기라는 분의 말인데요. 그 을보르기의 말 중에요.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금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임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승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할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근데 욕심이 없으면요. 나라는 게 없어져, 사람이요. 나가 없으면 어떻게? 물처럼 됩니다. 물은 자기라는 게 없습니다. 네모통에 넣으면 물도 네모 돼버려요. 세모통에 넣으면 세모 돼버립니다. 예. 둥근데 넣으면 물이 둥글게 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주어진 역할에 딱딱 적응이 됩니다. 난 대학 교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정관념이 돼 있죠. 교실 밖으로 나가는데 아저씨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왕창 성질 나죠. 너 뭐야 무슨 학과야 당장. 그런데 그것은 나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대학 교수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유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나라는 게 없어지면 교수 아니잖아 나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교실 앞에 나갔는데 학생 눈에 아저씨로 보였잖아.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아저씨 화가 안 나야죠. 그러면 아저씨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식당에 갔는데 이제 줄을 서잖아요. 그럼 손님 역할이잖아 거기서는. 손님 역할을 해야 돼. 난 좀 바빠도 그냥 줄 서야 돼. 근데 학생이 앞에 서서 양보를 안 해. 학생, 나 이 대학 교수야. 양보 좀 해. 버르장머리 없네. 그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지. 거기서는 손님 역할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없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버지 역할 할 때는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할 때는 아들 역할. 손님 역할 할 때는 손님 역할. 그 상황에 놓인 대로 물처럼 사는 거다. 나라는 것이 없으면요. 예. 그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완성된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 거짓된 삶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없는 대신에 하늘 같은 존재로 바뀝니다.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꽉 차 있고 생로병사에서도 벗어나고 행복으로 가득하고 늘 행복이 몸에 꽉 차게 되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말 괴로워 죽겠어. 성질나 짜증스러워. 그것은 거짓된 삶 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복에 꽉 충만해야 참된 삶입니다. 근데 내가 행복에 충만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또 고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남일 때야 남이야 불행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본래 나를 회복하고 보니까 전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약간만 아프도 내가 아픈데 뭐.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는 건 이런 게 아니다. 진짜 사는 건 이렇게 해야 참된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깨우치는 그런 삶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종교에서는 뭐 구제라고 하기도 하죠. 사람을 깨우치는 삶, 그런 삶이 되고요. 사람들이 다 깨우치게 되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삶으로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것을 단군 할아버지 때 우리의 고온 옛날에 우리들 조상들이 살아왔던 핵심적인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왜 이 귀한 진리의 방법을 왜 찾지 않고 잊어버렸을까요? 서양이 잘 나갔다고 우리는 착각을 했던 거죠. 서양이 힘이 세니까 우리가 서양한테 눌렸으니까 서양 따라가느라고 다 잊었습니다.
소가 개한테 어느 날 물렸습니다. 개가 매섭잖아요. 그래서 개를 조사해 보니까 밥을 저 풀을 안 먹고 개밥을 먹어. 영양가를 비교했더니 개밥이 월등해. 이 소가 풀을 안 먹고 개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이상한 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광우병이죠. 우리가 해왔던 것이 옛날부터 좋은 게 있는데요. 싹 버리고 서양 따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의 옛 사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참된 삶, 행복한 삶을 회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누가 해야 되나요? 네. 해답은 청소년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이 정신 차리지 않고 청소년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